리시브 흔들리는 현대건설. 네, 흥국생명 정윤주의 서브예요. 공격 성공률에서는 현대건설이 많이 앞서고는 있는데 13-15. 네. 네. 3박자가 잘 맞았습니다. 김다솔 센터. 받고 올리고 중앙 속공입니다. 이나현 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왼쪽인데요. 정윤주. 네. 네. 더블 컨택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광훈 주심이 이제 이지볼이라고 생각을. 볼 돌지도 않은데 왜? 아, 자세 불안하다 불면 안 되지. 볼이 안 돌았는데. 토스하고, 네. 그 이단 선수도 자세가 좀 위험한 자세인 줄 알고 마지막에 네네. 좀 튕기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흥국생명의 5번의 범칙입니다. 네. 네. 강하게 불만을 네. 표시합니다. 네. 본인은 선수 손에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예. 있죠. 후위 경기자 반칙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나영 선수가 후위 상황에서 토스하는 상황이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주심은 이 상황을 공을 건들면서 이제 방해가 됐다는 이야기죠. 흥국생명 입장은 공이 닿지 않았다라는. 후위 경기자 반칙이 아닌 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아니. 비디오 판독이었어. 아니 지금 주심이 5번 S로 본 거잖아요. 그럼 5번 S로 보는데 제가 손에 안 맞았는데 혹시 5번 S냐? 그러니까는 저기서는 맞은 걸로 판독을 했잖아요. 그 뭐 손에 닿았다는 것은 이제 박미 감독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상황입니다. 네. 현대건설 서브는 홍민경, 정윤주, 김다솔, 다시 정윤주. 자, 김다인 멀리 봅니다.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네. 고예림 포인트. 자, 리시브 하나가 중요한 현대건설입니다. 양효진 성공입니다. 네. 셋 포인트. 지금 양효진 선수 코스를 잡았을 때 셋 포인트를 만드는 양효진 선수입니다. 서브. 네. 네. 서브로 끝내네요. 위쪽으로 가는 볼이에요. 다시 김다인 센터, 시로. 중앙 후위 공격. 잘 받았습니다. 후위 공격으로 맞섭니다. 네. 네. 고예림. 할 수 없거든요. 예. 이때 고예림 선수는 다른 선수의 공격 준비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서브예요. 그러나, 블로킹으로. 네. 김다인 센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넘어갔을 때 할 수 있는 게 블로킹밖에 없거든요. 예, 11-15. 맞고 밀어넣습니다. 현대건설. 네, 힘있게. 16-11. 좀 언성을 높일 만한 범실도 좀 중간중간에 나왔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나연 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이동하는 황현주입니다. 정윤주. 자, 왼쪽 스파이크 블로킹. 아, 블로킹. 네. 네. 오늘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제대로 걸리는 블로킹이 많아요. 맞습니다. 정지훈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17-13. 낮아요. 네. 막힙니다. 네. 이다현의 블로킹. 이주아 선수가 움직이는 코스를 잘 받고 지금 토스가 낮기도 했고요. 그렇죠. 잘 따라갔습니다. 또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마지막 것을 조금 살려주란 이야기죠. 네. 자, 밀렸습니다. 흥국생명 추격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 여기서 네. 첫 번째 밀어주는 볼이 참 아쉽네요. 21-16. 서브는 황현주. 리시브 흔들려요. 네. 네. 황현주의 서브 득점. 네. 많이 겪다 보면 또 많이 맞다 보면 늘 수 있습니다. 네, 터치아웃 득점하는 캣벨입니다. 19-23. 밀어넣기. 현대건설의 2세트 세 포인트입니다. 네, 범실로 네. 끝납니다. 2-0이 됐습니다.
틀리더라도 시도를 해봐야 정말 이제 앞으로도 또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아 서브 터지네요. 네. 네, 강 서브가 정윤주 정면으로 왔습니다. 아, 지금은 정말 강했어요. 10대 4. 아, 지금도 네. 서브 좋아요. 서브 4득점의 야스민. 11대 4. 지금도 아, 좋아요. 네. 네. 받을 수 없습니다. 멈추지 않는 야스민. 12대 4. 자, 수비 보강을 했지만 뭐 여의치 않습니다. 자, 네트마크 흔들렸어요. 직접 때립니다. 네. 야스민의 서브가 또다시 이어질 겁니다. 올라갑니다. 정윤주 블로킹. 네. 아 완벽한 세트가 되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네. 네. 나중에 기록지를 보면 네. 득점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팀 내 어쨌든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팀 내 탑 3, 세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은서의 연결, 캣벨. 다시 정지훈 아~ 스파이크 네. 킬. 아 지금은 와우 무시무시한 스파이크예요. 네. 보고 때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블로킹 위치를 보고 때리는 건 모르겠지만 네. 일단 공을 때릴 때 보면 블로킹이 없고 원정 경기입니다. 블로킹! 아, 네. 생일을 자축하는 양효진. 오늘 60%대의 공격 성공률 유지해주고 있고요. 예. 현주 그러나 자 여기서 양효진이 밀어넣기로 아, 네. 마무리합니다. 24-20 맞고 올라간 공이 양효진 선수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속 득점을 하고 있는 흥국생명 황현주 네. 끝냈습니다. 현대건설 다시 연승을 시작합니다. 3세트 들어와서는 초반에 야스민 선수의 서브로 이미 승기를 잡으면서 쉽게 풀었습니다. 경기가 좀 타이트하게 이제 계속 붙어 있어서 사실 오늘 할 때도 이제 좀 야스민 선수도 좀 몸 상태가 이제 완벽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선수들끼리 나머지 선수들끼리 좀 잘 하자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연습할 때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근데 이제 뒤에서 선수들이 좀 잘 받쳐주기 때문에 좀 편하게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또 뭐 김다인 선수라든지 뒤에서 이제 수비를 해주는 이제 선수들이라든지 또 잘 해줬기 때문에 제가 또 그래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4승을 했다고 이제 이다현 선수가 뭐 14승인데 뭐 14일 생일에 뭐 효진 언니 오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본의 아니게 또 제가 또 14번이기도 하고 또 생일이기 때문에 그 번호를 했냐고도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또 그래도 기분 좋게 생일날 이렇게 또 좋은 성과가 있어서 네 좋습니다. 엄마가 이제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지금 이제 멀리 또 떨어져 있긴 하지만 또 이제 부모님께서 또 자주는 못 오셔도 항상 또 저를 지지해주고 또 항상 응원해주셔서 또 제가 이렇게 또 즐겁게 또 배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항상 감사합니다. 현대건설의 완승입니다. 양효진 선수가 중요한 순간마다 블로킹과 서브, 공격 득점까지 책임지면서 다시 한번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흥국생명 김미연 선수가 힘을 내봤지만 캣벨 선수가 침묵하면서 결국 팀은 패합니다. 네, 오늘도 배구는 재밌다.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조은지입니다. 오늘 이숙자 해설위원, 스포츠서울 정다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끝난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다시 연승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경기 좀 상대 에이스였던 캣벨 선수를 잘 막았던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현대건설이 공략도 또 대비도 잘 된 경기였습니다. 사실 1라운드, 2라운드 맞대결에서 캣벨 선수가 평균 공격 성공률 한 40%로 굉장히 좋은 상대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이 캣벨 선수의 대비가 잘 됐던 게 1세트도 한 30%로 공격 성공률을 떨어뜨렸고 2세트부터는 김연경 선수가 캣벨 선수의 공격을 다 받아내면서 좀 지치게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러면서 10%로 떨어뜨렸고 결국 오늘 경기 점유율을 한 50%를 가져갔지만 성공률은 23%에 그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공을 때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캣벨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대건설로서는 좀 더 편하게
경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승리를 하면서 좀 선두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는 현대건설인데요. 이 선두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촘촘한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도 범실이 조금 아쉬웠어요. 네, 오늘도 세트 스코어는 3-0으로 완승을 했지만 경기 안을 좀 들여다보자면 1세트, 2세트도 좋은 경기를 하지만 좋은 흐름을 끊는 이 범실로 인해서 쭉 치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완사이드하게 승리를 할 수 있었지만 매번 끊기는 기록되는 범실은 이제 세트당 한 3개 정도가 나왔지만 기록으로 표시되지 않는 범실 연결이나 또 수비의 범실이 있었거든요. 지금 선두를 잘 지키고 있지만 조금 더 촘촘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범실 관리도 분명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반면 현대건설을 상대했던 흥국생명이죠. 다시 좀 연패를 끊지 못했는데요. 오늘 역시 약점이던 리시브가 다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현대건설이 워낙 서브가 좋은 팀이다 보니까 오늘도 서브로 흔들겠다 예고를 했는데 역시 흥국생명의 리시브가 오늘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네. 기록으로 표시되지 않을 만큼 너무 저조한 리시브 효율을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정윤주 선수가 최근에 경기를 많이 뛰면서 코트에 있다 보면 뭐 현대건설뿐만이 아니고 경기를 하는 상대 팀들로부터 가장 많은 리시브 점유율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정윤주 선수도 신인 선수다 보니까 경기를 뛸수록 좀 어려움도 있고 그 부분을 버티지 못하다 보니까 공격까지 어려운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윤주 선수가 앞으로 경기를 뛰어가면서 좀 더 극복하고 많이 받다 보면 또 분명히 늘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버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뭐 신인 첫 해 이미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정윤주 선수기 때문에 또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흥국생명 오늘 뭐 지긴 했습니다만 1위 현대건설을 상대로 오늘 고무적인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네, 흥국생명이 이 높이의 현대건설을 상대로 블로킹이 잘 됩니다. 1라운드, 2라운드 맞대결에서 또 블로킹을 살펴보자면 오히려 블로킹 부분에서 우위에 있었는데 오늘도 7-7 같은 상황을 만들어줬고 특히 전체적으로 이제 중심에서 김채연 선수가 중앙에서 블로킹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아줬는데 높이보다는 이 공격 코스를 잘 잡으면서 타이밍을 늦게 가져가면서 공격수가 때리고 내려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블로킹을 잡아내는 모습이었고 또 오늘 캐펠 선수가 공격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김미연 선수가 조금 한 타임 빠른 타이밍으로 블로킹이 들어오기 이전에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캐펠 선수가 전위에서 수비했을 때 김미연 선수가 후위에서 적극적으로 후위 공격 사인까지 하면서 좀 과감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김미연 선수와 캐펠 선수가 함께 터져줬을 때 좀 흥국생명이 잘 풀리는데요. 또 앞으로 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계속해서 웰컴 더 축은행 웰뱅톱 랭킹 탑 V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건설 리베로 김연견 선수입니다. 넘어져도 어느새 일어나서 공을 쫓아간 덕분에 공격수들이 마음 편하게 공격에 집중할 수 있었죠. 2세트 12개의 디그를 성공시키면서 다시 연승을 쓰게 한 보이지 않는 주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흥국생명 김미연 선수입니다. 캡베 선수의 공격이 막히자 레프트에서 혼자 고전했는데요. 서브와 블로킹까지 기록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9득점에 공격 성공률 37%를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웰컴 더 축은행 웰뱅톱 랭킹 탑 V였습니다. 네, 현대건설 승점 석점 추가하면서 선두 자리를 더욱더 굳히고요. 흥국생명 승점 추가하지 못하며 그대로 5위에 자리하고요. 3연패에 빠집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만나보겠습니다. 승리가 절실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3연패에 빠지며 6위에 처져 있는 현대캐피탈과 5연패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카드의 맞대결인데요. 과연 오늘 경기 연패를 끊어낼 팀은 누굴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넘어지면서 리시브 올려놓고 다시 한번 오른쪽 호위! 들어왔군요. 네. 지금 들어왔네요. 김선호가 빠지면서 문성민 선수가 들어왔고요. 홍동선이 빠지면서 여우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점수는 20-20. 동점 상황에서 남영복의 서브입니다. 어렵게 리시브. 백터 강타! 블로킹! 역전 블로킹! 넘어갔습니다. 달려놓고 중앙 석공! 자, 나경복이 받았고요. 송이채 달려들면서 여우현의 디그. 석공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22대 20. 하승호 백토스 알렉스 23대 21. 내리꽂는 알렉스. 빠르면서도 골코치 살아가는 각도가 확실하게 나오고요. 받쳐보십시오. 강한 서브 잘 뛰어났어요. 헐크 블록아웃 알렉스. 하승훈 어디로? 알렉스 헐크 블록아웃 25대 23. 1세트 오리카드가 가져갑니다. 작년부터 바뀌면서 매일매일 1%씩 성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잠깐 멈춘 거거든.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는데.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지금 시기라고. 한번 부딪혀봐. 무너집니다. 근데 네. 일단 박경민의 리시브 권성민 블로킹 가로막힙니다. 아, 너무 평범한 공격이 나오고 있죠. 네트에 걸리면서 25대 16 2세트 오리카드가 가져갑니다. 김명관의 서브 리시브를 흔들었습니다. 올려놓고 송이채 하이볼. 자, 뒤쪽에서 받았어요. 허수공 쪽으로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자, 수비로 받았습니다. 알렉스 데그탁! 살려요. 리바운드 플레이예요. 네. 리바운드 플레이예요. 스파이크! 터치아웃! 야, 이건 어찌 본다면 우리 칸의 범실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공교롭게 딱 그 자리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네. 아, 허수봉이 강한 공격을 때렸었고 네. 자, 결국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토스가 약간 빠져나왔지만 공격수의 능력으로 해결을 해줬고요. 이제 현대캐피탈은 허수봉 쪽에 공이 많이 가겠죠. 강한 서브 스파이크. 자, 따라갑니다. 문성민 일단 공격은 못해요. 우리카드의 찬스볼. 박사가 지금 잘 읽었거든요. 속공에 속지 않고 원포인트 서버 최현규입니다. 간격은 한 점차. 좌우를 살펴줍니다. 문성민의 강타 23대 21. 그래서 3세트의 중요성을 네.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자, 지금 현대캐피탈 전이 높이가 상당히 좋아요. 송우채 끼워요. 다이렉트 24대 네. 21. 현대캐피탈의 3세트 세트포인트. 자, 현대캐피탈은 지금 문성민도 전이고요. 허수봉도 전이었기 때문에 공격 쪽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김병만 짧게 스파이크. 자, 수비 됐어요. 하이볼 박경민의 디그. 다시 문성민입니다. 강타 블루카. 현대캐피탈이 3세트를 가져갑니다. 와, 저력을 보이고 있는 현대캐피탈이고요. 우리 카드는 이번 3세트의 범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렉스 아웃인가요? 터치아웃인가요? 터치아웃이 선언됩니다. 네. 25대 24. 다시 매치포인트. 그래도 알렉스가 지금 전부 다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4세트 중반부터는 네. 지금 거의 100%의 성공률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병관 스파이크 블록아웃. 다시 뉴스 알렉스 터치아웃이에요. 26대 25. 강한 서브 윤석민 하이볼. 듀스 승부를 이어갑니다. 똑붙여 올랐습니다. 스파이크 자수비로 받았어요.
허수범 빼고타 송일체 송일체 오늘 송일체 브로킹감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가장 브로킹을 많이 잡은 송일체가 됩니다. 예. 김용관은 어디로 속공인데요. 성공. 듀스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7대 27. 송이채 받고 주장포의 강타. 아, 나경복이 다시 주가 올라왔어요. 네. 이번에 반대쪽 다리인데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줍니다. 공을. 네. 28대 27. 아, 이번 서브 중요합니다. 현대캐피탈 잘 버텨야 되고요. 알리스 뜯어야죠. 박경민 뛰어넣습니다. 김선호 라운드가 됐습니다. 경기를 끝낼까요? 올라갑니다. 브로카우트. 브로카우트.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폭죽은 이미 터졌는데. 네. 네. 되었습니다. 우리 카드가 홈에서 5연패를 끊어냅니다. 야, 오늘 경기 연패를 끊어낸다는 게요. 이번 우리 카드 드디어 5연패에서 탈출합니다. 알렉스 선수 세트를 거듭할수록 살아나면서 공격에 앞장섰고요. 나경복 선수의 송이채 선수까지 팀의 연패 탈출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한편 현대캐피탈 허수범 선수와 함께 중앙에서 블로킹으로 흐름을 바꿔보려 노력했지만 결국 연패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4세트 정말 치열했던 듀스 접전 끝에 우리 카드가 5연패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오늘 이 송이채 선수가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해줬습니다. 송이채 선수가 이제 전역 후에 6경기째를 치렀는데요. 특히 1세트 활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7득점에 공격 성공률은 67%였고요. 범실은 단 하나만 기록했습니다. 특히 1세트 초반에 블로킹을 3개나 잡아내면서 흐름을 우리 카드 쪽으로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 3세트에는 많은 득점을 성공시키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리시브와 2단 연결이 돋보였고요. 4세트 26, 26대 26 듀스 상황에서 블로킹 득점으로 또 다시 팀의 리드를 안기는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11득점, 블로킹 4득점이었는데 그보다 특히 리시브 효율이 좋았습니다. 46%. 후방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헌을 했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1세트부터 이 탄탄하게 좀 리드를 지켜줬던 송이채 선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알렉스 선수가 점점 경기 뒤로 갈수록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렉스 선수가 모처럼 알렉스다운 플레이를 했습니다. 특히 좋았던 것은 경기 중에 기복이 있음에도 다시 멘탈을 부여잡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데요. 1세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6대 14 앞선 상황에서 3연속 공격 범실로 역전을 허용했는데요. 이 올 시즌에 이 알렉스 선수가 한 번 흔들리면 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2세트에 살아나면서 좋은 경기를 했고요. 특히 4세트에는 굉장히 높은 성공률로 제 몫을 했습니다. 이날 34득점, 공격 성공률은 53%였고요. 또 알렉스 선수가 이 정도를 해준다면 우리 카드가 연패를 당해서 좀 처져 있지만 분명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네, 마지막 세트 정말 듀스 접전을 벌이면서 치열하게 경기를 했던 두 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캐피탈 오늘의 패배가 좀 더 아쉬울 수 있습니다. 오늘 2세트 김명관 선수가 흔들리면서 4연패에 빠지게 된 현대캐피탈입니다. 네, 일단 외국인 선수 히메네스 선수가 뭐 부상으로 다시 한번 결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김명관 세터가 1, 2세트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속공을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 좌우로 좀 뽑아주는 패스들이 좀 안 좋았어요. 좀 많이 흔들리면서 더불어서 이 허수봉, 이 공격수도 리듬을 좀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도 백업택 범실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이 몇 차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터가 계속 교체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여기서 여러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3, 4세트에 경기력을 조금 회복을 했지만 1, 2세트에 내줬던 흐름들을 쫓아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라운드에 외국인 선수 없이도 확실히 저력을 보여줬던 현대캐피탈이기 때문에 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순위 살펴보시죠. 네, 남자부 현대캐피탈 6위에 자리하면서 4연패에 빠져 있고요. 최하위 우리카드 오늘 5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셜 V 배구로 수다 떠는 아나운서 조은지입니다. 오늘은 2라운드 MVP죠. 양효진 선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2라운드 MVP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도 시작부터 엄청난 기록들을 또 써내려가고 네. 있는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양효진 선수 인터뷰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 효진 건설 양봉입니다. 2라운드 MVP 소감부터 들려주시죠. 우선 이제 팀이 또 잘 되다 보니까 MVP 받게 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긴 것 같고, 이제 1라운드 때 야스민 선수가 또 워낙 잘해서 또 2라운드 때도 솔직히 저는 야스민 선수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감사하게 또 제가 2라운드 MVP를 네, 받게 됐네요. 네. 또 그리고 특히나 팀이 이 12연승을 달리는 가운데 네. 또 얻은 결과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12연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초반에 또 저희가 너무 잘 나갔고 또 팀워크도 너무 잘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경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시즌 전에 인터뷰에서 블로킹에서 좀 기록을 달성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2라운드 되게 빠른 또 시일 내에 네. 달성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경기를 했을 당시에는 제가 뭐 1300 브로킹? 네, 그거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또 경기가 끝났는데 이제 막, 아, 막 또 축하를 막 해주셔서 또 정신없이 아, 나 또 1300 브로킹을 이제 하게 됐구나. 아, 기억에 남는 그 축하 멘트가 있을까요? 축하 멘트 이런 것보다 제가 뭐 인스타에서 봤는데 이제 짤을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제 그냥 그 해왔던 길을 계속 하는 걸 봤는데 아 그때 좀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저희 그 스페셜 브이 브이하인드에서도 했는데 보셨어요? 그게 그건 것 같아요. 네, 제가 본 게 네 제가 본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 만드신 분들이 여기. 네, 그래서 사실 그때 경기 끝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막 그 멘트를 따야 된다고 막 얘기하셨을 때는 이제 1300 브로킹을 한지도 모르고 이제 처음에는 아 그래요 이거 멘트 지금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랬는데 1300개를 뭐 네 너무 감사하고 뭐 앞으로도 그래서 좋은 기록 또 쌓아갈 수 있도록 네 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고 나서는 아 이렇게 또 멋지게 만들어주시려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이었다. 네, 네. 양효진 선수 하면 이제 블로킹 하면 양효진이 떠오르는데요. 네. 양효진 선수에게 블로킹이란? 사실 어릴 때부터 정말 블로킹을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이제 입단을 했고 또 대표팀을 갔는데 아 이게 센터는 블로킹이 너무 중요하다는 게 제가 체감적으로 너무 많이 느껴서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뭔가 내가 이거를 잘 만들어서 블로킹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까지 그래도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양효진 선수가 더 대단한 게 매년 꾸준하잖아요. 아, 그 꾸준함에 네. 다들 놀라는데 꾸준함의 비결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반복적인 거를 계속 해냈을 때 나중에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금방은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 반복적인 걸 하는 게 사실 좀 힘들거든요. 매일 저도 이제 아 어쨌든 좀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막 한데 그래도 이게 또 좋았던 그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배유나 선수를 보고 더욱더 배구에 집중했다 이 일화가 아...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래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유나가 어릴 때 너무 잘했어요. 학교 때부터 이제 거의 랭킹 1위라고 하죠. 네. 너무 잘하는 선수가 있으니까 와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이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선수가 잘하는 그런 강점들이 있듯이 나도 뭔가 내가 잘하는 강점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좀 그냥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득점을 내면 고혜림 선수가 좀 깨무는 세레모니 네. 하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경기를 하면은 이게 막 좀 정신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스타일이 못 돼서 뒤에서 막 이렇게 깨물고 있는지를 모를 때도 좀 네, 많았는데 이제 한참을 몇 번을 깨물고 제가 이제 뒤를 돌아보면은 예림이가 깨물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걸 보고서 예림이가 깨물고 있었네 이제 혼자 제가 키가 크니까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첫 번째 카테고리 마지막 질문입니다. 배구 시즌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거? 좀 놀러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여행을? 네, 좀 여행 좀 너무 다녀보고 싶고 사실 코로나여서 더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은 곳이더라도 그냥 뭔가 숲 같은 그런데 네 힐링할 수 있는 피톤치드 향 네 그런데 가서 그냥 좀 이렇게 뭔가 편안하게 한번 좀 정화를 세대 휴진
패배. 여행도 마시고요. 프로포즈들가 이제 여자의 아무래도 또 로망이잖아요. 요즘에는 또 그것조차도 많이 줄이고 있어요. 제가 말했듯이 경기할 때 저는 막 경기에만 맨날 이렇게. 네, 블로킹 하면 양효진, 양효진 하면 블로킹인데요. 또 양효진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전했는지 궁금하시죠? 이 알콩달콩한 신혼 이야기까지 다 담아냈으니까요. 바로 내일 이어지는 비하인드까지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내일 펼쳐질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부입니다. 연승에 끊긴 GS칼텍스와 새로운 분위기로 좀 승리를 바라보고 있는 IBK 기업은행이 만납니다. 내일 경기 좀 두 팀 어떻게 준비할까요? 네, GS칼텍스는 우선 좀 안정적인 리시브와 강소희 선수의 활약이 있어야 좀 좋은 경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강소희 선수가 기록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기록은 아닌데 이번 시즌의 경기를 하나하나 봤을 때 좀 기복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또 직전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도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상대전에서도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모마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가운데 강소희 선수가 분명히 승부사다운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공격수가 좋기 때문에 리시브만 지금 안정된다면 좀 화려한 공격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상대편인 기업은행은 이 모마 선수를 조금 성공률을 좀 떨어뜨리는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는 게 모마 선수가 지금 흐름도 너무 좋지만 기업은행 상대로 성공률이 한 8에서 9%포인트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주는 건 있더라도 분명히 이 성공률을 좀 끌어내려줘야겠고 또 기업은행이 국내 선수들끼리 경기를 하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의 이 고른 플레이, 고른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수비, 리시브가 중요한데 특히 이제 표승주 선수가 GS칼텍스전에서는 리시브 효율을 50% 가져가기 때문에 이 표승주 선수가 리시브도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확실히 좀 분위기를 바꿔내야 하는 IBK 기업은행인데요. 또 내일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계속해서 남자분은 9승 6패로 1위에 올라선 대한항공과 8승 6패 단 1승 차이지만 5위에 자리한 OK 금융그룹이 만납니다. 훨씬 이 촘촘한 순위표에 자리한 남자부기 때문에 내일 경기 역시 치열하겠죠. 뭐 내일 경기는 특히 더 중요한 게 이 천적이 될 것인가 또 천적 관계를 깰 것인가 걸려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이번 시즌 대한항공이 유난히 OK 금융그룹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 2라운드에서 모두 셧아웃 승리를 했고요. 공격, 서브, 블로킹 모든 면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또 3라운드 정지석 선수가 합류한 후에 3연승을 달리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4연승을 한다면 이 촘촘한 순위표에서 한참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내일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OK금융그룹은 레오 선수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이 레오 선수가 앞선 두 번의 경기에서 10득점, 15득점으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세 번째 맞대결로서까지 부진한다면 이게 징크스로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OK금융그룹 입장에서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일 거고 일단 지난 경기에서 이 조재성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레오 선수만 조금 살아난다면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사실 천적 관계라는 게 한 번 굳혀지면 좀처럼 깨기가 쉽지 않은데요. 과연 내일 이 두 팀의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끝까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오늘의 영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경기가 끝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 Oh,